안녕하세요, 치킴입니다. 오늘은 3D 펜 분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D 펜 분해 조립에는 십자 드라이버와 송곳 또는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. 먼저 앞쪽에 보이는 나사를 분해해 줍니다. 그런 다음 살짝 당겨주면 뚜껑이 열립니다. 이제 앞쪽 노즐 부분을 뺄 텐데요. 이 부분을 손으로 누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손으로 눌렀을 때 열리지 않는다면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금씩 밀어서 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모터 전원부를 분리를 시켜줍니다.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나사를 하나 더 풀어주고요. 이쪽 부분을 잡고 살짝 아래로 누르면서 당겨주면 분리가 됩니다. 이쯤 되면 웬만한 고장은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. 혹시라도 기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나사를 하나 더 풀어주시면 됩니다. 기판을 조심스럽게 뽑아서 뒷면을 보게 되면 기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기판이 타서 시꺼멓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탄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분해가 끝이고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조립의 경우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영상을 보시다가 잘못된 점, 궁금한 점, 더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안녕!